본격적으로 제가 학부모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이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게 제가 교무실에서 실제로 목격을 한 일이에요. 아이가 요만한 그 커닝페이퍼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 감독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버님이 오셨는데 자제분이 이걸 보고 커닝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걸 제가 옆에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 종이 쪽지를 아버님이 입으로 가져가십니다. 말하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거는 학부모 상담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시용 박사님 말씀대로 공부하는 독자인 사단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원서를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 학부모 상담에 관련된 책들이 이런 책들이 미국에서 아마존.com에서 잘 팔리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거금 이 원서로서 3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책 세 권을 수입해서 그때부터 이제 방학 때 특날인데 특히 이제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몰아서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책 제목 중에 맨 오른쪽에 책 제목 좀 보세요. How to deal with prank parents? 학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Who are angry? 화난 분? Troubled? 어려움에 처한 분? Afraid? 두려워하시는 분? 또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Just plain crazy. 그냥 미친. 어떤 말이야? 이미 이 학부모님들, 이런 학부모님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들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 권 오늘 강의는 이 세 권의 내용을 제가 현실 속에서 아이들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이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괴담은 지금은 이미 그 학부모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모으면 이미 책 한 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럼 너무나 많은 그런 괴담 수준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걸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그와 같은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저기 나왔던 괴담 이외에 얘가 그 학폭을 해서 사회봉사를 받으려고 그 학부모를 모셨더니 학부모님이 생활지도 부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애는 제가 안 살 테니까 학교는 학교 일이나 신경 쓰세요. 이게 근데 이게 저건 세 발의 피다. 지금 선생님들이 겪은 일들이 적어도 한 건 이상은 전부 다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책으로 더 이상 낼 필요도 없다. 이제는 어떻게 예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